안녕하십니까. 엑소홍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미 오시마에서 일본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규모 4.6의 강진이고요. 진원의 깊이는 곳과 사이 야철천짜입니다. 매우 얕습니다. 굉장히 좀안 좋은 시그널이고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오키나와 쪽에서 우선 시작은 대만이죠. 대만에서 큐슈에서 다시 도쿄. 일주일 계속 돕니다. 다시 대만, 큐슈, 도쿄. 계속 지금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즈오카에서 그런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계속 대만, 화롄, 이란 이쪽에서 오키나와라든지 해서 지금 아마미 오시마죠? 큐슈 상륙했죠? 그다음에 뭐 시코쿠 지나갈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반도 그 나서 이제 그 아이치 시즈오카 가나가와 통해서 도쿄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이제 그 지바레든지 저기 이바라키 이쪽으로 분발지 나면서 후쿠시마라든지 이와떼에도 영향을 주죠. 다시 또 대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일주일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그 지금 자극을 일본 전역에 준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특히 이 도쿄 같은 경우는 수도 직하 지진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거 100년, 50년, 10년 전. 근데 왜참 저는 스스로에게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 2021년이냐? 왜 2021년에 일본에 이런 큰 시련을 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저는 그래서, 또 이렇게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 일본이 스스로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진이라는 거는, 이건 정말 우리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이건 신이, 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마미 오시마 지진 났죠. 7월 4일날 9번 지진 났습니다. 어저께 어제 9번 지진 났어요. 너무 심각해요. 지금 여기 지금 쿠나시리토죠. 쿠나시리토 여기 그러니까 쿠릴열도입니다. 쿠나시르 섬인데 쿠나시리토 여기 그 홋카이도랑 바로 거의 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쿠릴열도에서도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홋카이도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또 나가노라든지 후쿠시마를 치고 있죠. 그 다음에 7월 4일에는 9번 지진이 났어요. 9번. 하루에 9번 지진이 났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아마미 오시마 쳤죠. 그리고 나서 후쿠시마, 나가노, 이제 이 쿠나시르 섬, 이 쿠나시리토를 다시 또 아마미 오시마 북서 앞바다. 이제는 일주일 단위도 아니고 하루 단위로 또 움직이네요. 하루 단위로. 그러니까 이게 지나간 지진을 보시면 아마미 오시마를 통해서 일주일 정도 지났다가 다시 또 아마미 오시마 일주일 간 텀이었는데 이제는 보십시오. 7월 4일 날 아마미 오시마를 친 다음에 7월 5일 날또 아마미 하루 만약에 하루 텀으로 해가지고 이게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과거에는 100년, 50년, 10년 간격으로 치던 게 이제는 일주일 간격으로 치는데 그게 지금 하루 간격으로 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매일 계속 도쿄를 쳐보세요. 매일 계속 후쿠시마를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더군다나 이 후쿠시마 이런데 매일 같이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자극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를 본 곳인데 정말 심각한 부분이고 아무도 얘기를 저 말고는 글쎄요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지진학자분들도
그 배우신 분들 아닙니까? 예? 어쨌든 간에 고등교육을 하시고 배우시고 다 배우신 분들이 이제 차마 차마 알지 못하신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셨을 때 분명 이거는 대지진이거든요. 사실 지진이라는 것은 참 건물 하나 무너져도 순식간에 건물 하나 무너져도 몇천 명 사망하는데 우리 삼풍백화점 봤잖아요. 무너지는데 5초 걸렸어요. 요번에 그 어디죠? 저기 마이애미 그 플로리다에 보시면 아시죠? 요번에 저기 그 이틀 산사태 그것도 산사태도 이렇게 한 번에 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종자 나오죠. 막 수십 명. 근데 이거 지진은 산사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삼풍백화점 하나 무너지는데 수천 명이 사망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몇 배 더 높은 빌딩들이 일순간에 도시 하나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망자가 몇 명 나올까요? 실종자하고. 그거 뭐 지금 그 마이애미 그 플로리다의 그 콘도도 지금 아, 그 희생자 수색 작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허리케인도 오고 있죠. 그 엘사.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지진이 난 다음에 도쿄에서 수도 시카 지진이 난 다음에 엄청난 사상자가 났겠죠. 실종자, 사망자라는 표현보다는 죄송합니다. 실종자가 나겠죠, 당연히. 건물이 그냥 몇초 만에 그냥 가라앉아 버리니까. 그냥 폭삭하면서 그 위에 있는 사람 다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다 지하에 깔려 있겠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꺼내냐고요. 그 지하에 깔려 있는데. 도쿄 인구가 몇 명입니까? 천만 명이 넘는데 그 많은 인구들이 다 지하에 깔려 있을 텐데 그걸 다 어떻게 구하냐고요 한꺼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최근에 포고차 지금 이제 시조가 그 산사태 아다미 쪽에 거기 뭐 수명 이상 실종자 막 그게도 이게 걱정되는 게 이게 그 지진이 도쿄에 나고 나서 만약에 태풍이 지금 태풍 시즌이란 말입니다. 폭우랑 같이 태풍이 만약에 들이닥치면 도시는 지금 지진에 의해서 잠겨버려요. 땅에다 땅 밑에 사람들은 땅 밑에 다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거기다 태풍까지 왔어. 지금 플로리다 마이애미가 그거잖아요. 태풍 허리케인 엘사가 지금 엘사가 지금 들이치는 거 아닙니까? 플로리다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이 플로리다의 저기 마이애미의 그 콘도 빌딩 쓰러진 거 구조 작업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진짜. 정말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싶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지진을 공부하신 분들, 화산을 공부하신 분들, 자연재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2021년 7월 5일 현재 참 괴로울 것 같아요. 이거를 일본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뻔히. 어쨌든 생명인데 좋든 싫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괴로워요. 이런 방송 한다는 게 그 뻔한데 그 지진 나면은 거기 인구 밀도 얼마나 또 많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도쿄 23구하고 다마시아고 폭삭 가면은 그 건물들 한 번에 가라앉을 텐데 지하로
그럼 그 건물 안에 있던 뭐 20층이 30층이고 그냥 다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다한 번에 몇초 만에. 그걸 다 어떻게 꺼낼 거냐고, 사람들 구해낼 거냐고요. 거기다 태풍까지 오면 지금 허리케인 엘사가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카리브해 쪽으로 해가지고 치고 올라오면서 엘사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의 플로리다를 치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태풍이 재팬을 일본을 치게 되면은 제가 얘기하는 전체 조건은 지진이 난 다음 얘기하는 겁니다. 속수무책인 거죠. 지금 아타미의 시조가에 산사태 났으니까 구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태풍이 쳤다고 보세요. 만약에 뭐 오늘 새벽에 태풍이 친다, 시조가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정말 상상하기도 싫고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어제 7월 4일 지진만 9번 났어요, 일본에. 사가미만에서도 났고 도쿄도 났고. 아, 정말. USGS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참 우울해져요, 그냥 계속 요즘에. 와이오밍, 미국도 지금 와이오밍 이거 이 정도면 한 4점 될것 같은데. 맞죠? 4.1. 규모 4점. 와이오밍. 와이오밍은 이건 옐로스톤이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이 항상 위험할 때는 미국 쪽이 와이오밍, 아이다호, 몬태나 이쪽이 더 흔들어야 돼. 항상 똑같아요. 7월 5일 오늘 6시 17분 42초. 진원이 14.4km. 죄송합니다. 14.4km. 와이오밍, 아이다호, 몬태나를 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건 재팬하고 영향도, 물론 옐로스톤도 조심해, 옐로스톤 화산도 조심해야 돼. 근데 이거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하고 오늘 좀 보자면 칠레 쪽도 되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 자료 조사했었죠. 칠레 위험합니다. 칠레 최근에 조심해야 돼요. 또난것 같은데요. 또 났죠, 4.6. 하여튼 칠레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 지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오늘 쓰촨, 이렇게 되면 정말 최악임. 중국도 이게 그 2000, 동일본 대진당 중국이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크게 오니까 중국도 지금 뭔가 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중국 쓰촨 사천성, 사천성이라는 말씀드렸죠. 바로 옆에 산샤댐이 있어요. 여기 옆에. 4.0 쳤잖아요, 중국에. 오늘 7월 5일 오전 5시 48분 28초. 전원의 깊이는 7km. 사천성에서 친다고요. 산샤댐 근처에서. 이게 되면 계속 산샤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또 보세요. 어제. 후베이, 말씀드렸죠. 후베이는 어딥니까? 후난, 장사, 주도, 성후이, 성도. 후베이는 우한. 우한에서 지진이 난 거예요, 후베이. 3.5죠? 우한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이창이고, 바로 옆에가 산샤댐이에요. 산샤댐을 더 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칠레에서 5.8두 번. 정말 심각합니다. 아라비아 해쪽에 5.5. 다음에 이제 칭하이에 3.2. 피지에, 이게 원래 그 USGS는 6.1로 나오는데, 피지가 6.2로 나오네. 하여튼 6.2로 나옵니다. 6.2 피지. 이 허베이 당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7월 2일. 7월 2일 허베이 당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산 대지진. 1976년 7월 28일 날, 허베이 당산시에 규모 7.5의 지진이 나가지고, 실제 사망자는 80만 명 이상을 예상합니다. 이때가 여기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기이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오픈이 안 됐어요.
80만 명 정도 사망한 걸로 지금 예상을 해요. 그 이 당시에 그 당산 대지진 지진 발생 21시간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산 대지진 난 다음에 하루 뒤에 발표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뭐 그만큼 문화 대혁명 당시니까 그때 당시에 외국의 원조도 거부했었고, 그러니까 뭐 희생자가 많았죠. 80만 명 정도 사망자를 생각하는데 그 1976년 7월 28일이면은 76년도 여름이면은 더구나 여름이죠. 7월 26일이면 7월 28일 76년도면은 뭐 얼마나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어떠한 그 재난 재해에 대해서 잘 뭐 건물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진 건물들도 지진 관련된 그러한 그런 스탠다드가 없었던 시기 아닙니까? 중국이 1960년도면 76년도면 그러면은 당연히 건물들도 더 쉽게 무너졌겠죠. 이 당시라면은. 그러니까 뭐 피해가 어마어마했을 거고, 사람들도 이렇게 막 그 건물들 막 잔해 막 끌어올리고 해야 되니까 어떤 테크놀로지가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될 건 좋은 기계들이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엔. 76년도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 손으로 했겠죠, 거의. 그러면은 뭐, 네. 이 당시 76년도면은 그 앰뷸런스 그런 개념도 없었을 때일 겁니다, 중국에. 문화대혁명식이니까.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안경 쓴 사람도 자아비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암울한 시기.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문화대혁명 시기에 자란 중국인들은 조금 공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엔 대학을 거의 안 갔습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많이 안 갔어요.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홍위병 막 그래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막 이 문화 대혁명 시대 그때 그 펭더후이 펑더후이라고 해서 펑더후이 한국말하고 제가 중국말 헷갈려가지고 펑더후이라고 펭덕회라고 있습니다. 펭덕회라고 6.25 전쟁 당시에 이제 그 총사령관 중공군 총사령관이 펭덕회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중공군을 가지고서 이제 치고 내려온 겁니다. 이분이 그 맥아더 장군하고 싸우신 총사령관,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미국은 맥아더 장군, 중국은 펭덕회, 펑더휘 중국말로는 이 펑더휘, 펭덕회 이분도 이 총사령관도 이 문화대혁명 시기에 실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버리신 겁니다. 이분도 문화대혁명, 이분도 많이 배운 분이니까, 이분도 그 유명해요. 이분이 그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를 글씨를 한문,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색깔별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유명한 분입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자기의 어떤 변명에 대해서. 한 글자 한 글자. 하여튼, 아, 갑자기 얘기가 또 왜 나왔는지. 하여튼,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국이 이렇게 또 이렇게 풀면은 또 신장 위구르 자치고 신장을 치고 있죠. 신장 위구르 자치고 그 저기 그 요즘에 시끄러운 데 있지 않습니까? 소수민족 중국 거기 위구르족 거기입니다. 신장 계속 저기 산시 이 다 그 멀지 않아요. 산시 때면서 걱정됩니다. 진짜 걱정되는 시기고요. 일본과 중국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